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두릅을 거꾸로 산으로 갈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월아저씨입니다. 2월 8일 날 두릅 촉성 재배를 실시한다고 삽목을 하였습니다. 일반 물의 한간 아니고요. 양액을 사용해서 했는데요. 거실에서 햇빛을 조금 작게 받다 보니까 두릅이 색상이 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자랐는데요. 오늘 수확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부터 잘라볼까요? 이 정도면은 먹을 수 있겠죠? 작은 거는 놔둬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다 자르고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두릅 반찬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아마 산에는 두릅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도 두릅이 나오는 걸 못 봤거든요. 자, 이 정도는 다 잘라도 되겠습니다. 어? 하나 실수. 이 정도도 자를까요? 어? 또 실수. 제가 두릅 촉성 재배를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실수투성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 여기에는 큰 게 하나 숨어 있었군요. 이건 조금 많이 자랐죠? 두릅 수확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햇빛을 많이 안 봐서 가시가 영 없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양이 제법 많은데요. 마지막 하나. 자, 이 정도는 지금 남아있는 거는 크게 작죠? 이거는 한 번 더 따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릅 수확물입니다. 한 끼 반찬은 되겠죠? 자, 보이시나요? 그리고 요거는 제 트레이드마크 돈가방이 아닙니다. 용월 가방. 용월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머리에 쓰고 있는 거는 이거는 용월 헬멧입니다. 뒤에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늘 두릅 수확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